현대병원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제게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마취 방법으로 신경 차단 마취를 선택하신 분들께 마취 방법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 방법으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신 환자분들께서는 본 동영상을 시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시는 이 동의 및 신청서는 서식인 출력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이거랑 같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 등 전자 설명 및 서명 동의서는 양식이 이거랑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다를 수가 있는데 내용은 같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취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번호와 환자분 성함, 성별, 생년월일 등이 적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 주 진단명을 여기다 적고 수술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양측인지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여러 군데 하시는 분들은 부수술명, 부수술 위치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는 전신 마취도 있고 척추 마취도 있고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환측의 신경차단 마취하에 수술을 시행할 예정인 환자분들께 드리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1번을 보시면 환측하지만의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는 긴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에 자입을 하고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끼게 됩니다. 위치를 보면 대부분은 여기 소외부의 대퇴신경 차단을 위해서 주사 바늘을 찌르는 부위와 그리고 허벅지 외측의 약간 후방에서 좌골신경 차단을 위해서 주사 바늘을 찌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어느 곳에 하느냐에 따라서 주사 바늘을 한 바늘, 두 바늘, 세 바늘 찌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종아리와 발목과 발 수술에는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주사 바늘을 찔러서 마취제를 삽입을 한 다음에 신경 차단 마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꼭 병동에서 마취 1시간 전에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 마취 크림 도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병동에서 간호사분 또는 의사분의 도움으로 오른쪽이면 이쪽, 왼쪽이면 이쪽에다가 이 빨간색 사각 박스 크기만큼 국소 마취제를 도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늘의 위치가 대퇴신경일 때요 부위, 좌골신경일 때요 부위에 위치되게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도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사바늘 맞을 때 따끔하고 마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미리 1시간 전에 이렇게 국소마취제를 도포 크림을 도포를 하면 바늘을 찌를 때 통증이 좀 덜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두께의 바늘이냐 하면 엉덩이 주사 맞는 바늘보다 조금 더 가느다라거나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따끔한 정도가 되겠고 마취제를 주사할 때는 약간 뻐근합니다. 치과 마취할 때 마취제를 주사를 하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에다가 마취제를 주입을 할때 약간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환자분들께서 이런 좌골신경이나 대퇴신경에 신경 차단 마취를 할때 느끼는 불편감, 통증의 정도를 여기 손목에 보시면 수술하기 전날에 이렇게 수액주를 다는데 이 수액주를 다룰 때 느끼는 통증과 비교하면 한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신경차단 마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
대퇴신경과 좌골신경만 차단을 한다 그러면 짧게는 2분, 길게는 한 4분 정도 소요가 되고, 만약에 수술 부위가 좀더 근입으로 올라가서 대퇴신골과 좌골신경 말고도 다른 여러 개의 신경을 같이 차단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소신경 차단술 후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즉 완전히 마취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술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술 중 지혈대에 의한 통증이 수술 후약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혈대를 풀면 바로 사라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술할 때이 허벅지나 이 종아리에다가 수술하는 부위 피가 나지 말라고 압박대를 합니다. 혈압제 때 사용하는 압박대 같은 것을 감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래 감으면 척추마취나 이런 신경차단술 마취한 분들은 약간 뻐근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뻐근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 지혈대를 풀고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짧게는 대여섯 시간에서 길게는 19시간, 24시간 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아침에 8시, 9시에 신경 차단술을 해서 오전에 수술을 하면 밤 늦은 시간에 마취가 풀리거나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마취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추가로 설명드릴게. 이 마취와 진통인데요. 마취는 심한 자극을 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마취고, 진통은 자극이 없을 때, 인위적인 자극이 없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가 된 다음에 마취 효과가 서서히 떨어지면 진통 효과가 남는 것이고, 이제 진통 효과가 서서히 떨어져서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 완전한 마취가 풀리는 겁니다. 이런, 신경 차단은 마취 효과가 어느 정도 오래가 되냐면, 이런 대퇴신경과 좌골신경 이두 개의 차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5시간에서 7시간, 평균 6시간 정도의 마취 효과가 지속됩니다. 마취. 그래서 아침 8시에서 9시 정도에 수술을 하면, 아니, 마취를 하면 오후 2시 정도까지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전에 수술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을 한꺼번에 마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한 분씩 한 분씩 오전 또는 점심때까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끔 왜 아침에 마취를 했는데 오전이 다 돼갈 때까지 수술을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마취 지속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고 빠른 수술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마취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초음파 장비의 사용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신경 차단술 비용은 신경 하나하나 차단할 때마다는 한 2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의료 급여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몇천 원 되겠네요. 각각 하나하나마다. 하지만 이런 초음파는 근골격계 신경 및그 초음파 유도 차단에 대한 초음파 유도에 대한 비용은 아직까지는 비급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발생한 확률은 낮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낮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신경이 발생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과 혈관 내 주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약을 쓰는데요.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 내에 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근육 주사가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진정이 아니라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이런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 및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께서는 꼭 의사에게 미리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 차단 마취의 주지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주지사항, 그리고 합병증, 그리고 후유증,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마취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임에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시에는 휠체어나 아니면 보호자나 간병인분의 부축을 받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걸으시다가 힘이 없기 때문에 확 주저앉아서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보행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을 하고 초음파로도 확인을 해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가 흡수가 빨리 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이나 호흡 부전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의 감시를 위해 수술 중 심박동과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기관 내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수술 전, 수술 중 안정을 위하여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안전 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과체중 및 수면 무호흡, 코골이, 심장, 신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 반응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수면 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액 투여를 증량해서 희석을 하거나 진정제의 기량제, 플로닐 같은 약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투약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시 기관 내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응급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아직 이런 응급사항은 저 같은 경우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허용 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술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술을 한 잔만 드셔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를 두 병, 세병 드셔도 멀쩡한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소주 한 병이 적정량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제를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된 용량의 최대 용량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수면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진정제를 더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음악이나 아니면 그 헤드폰 또는 이제 귀마개 같은 걸로 이제 환자한테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좀더 추가적인 조치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무균적 그리고 초음파 유도하여 시술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 감염이나 신경 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런 감염이나 마비나 자극 증상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100% 예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10년 이상을 이제 이와 같은 신경 차단 마취로 수술을 8,000명 이상을 수술을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마취에 의한 신경 감염이나 신경 마비의 합병증은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입니다. 요까지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마취 방법과 마취의 주지 사항입니다. 요까지 들으시고 자, 보시면 환자분들께서 신경 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꼭 있음에 표기를 하고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질의를. 그래서 질의가 다 끝나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으실 때, 그때 요것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 사인하는 건,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아니라,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사인입니다.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이곳에 자필 서명 요함이라고 여기다 사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아랫게 이게 신청서입니다. 동의 및 신청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친권자분이죠. 법적 보호자분은 환자의 수술 전 진단, 마취 방법, 발생 가능한 주지사항, 합병증과 후유증이죠.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하였음, 즉 동의서 및 동의 및 신청서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쨌든 이런 본 동의 내용도 숙지를 한후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해서도 앞서서 여기에서 의사 저나 아니면 우리 그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이나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고. 신경 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셔야만 이 서약하고 동의하고 신청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 분쟁 때문에 그런데요. 의료 과실이 아닌 것. 즉,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흉터가 남았어요. 그 흉터는 의사가 칼을 대서 흉터가 생긴 거지만, 그거는 의료 과실이 아닙니다. 수술에 대한 후유증으로 남는 것이지만, 그건 수술의 결과이기도 한 거지요. 그걸 의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말기 암 또는 3기 암 환자분들 수술을 했는데 다 생존하고 완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또한 실제적으로 의사 수술한 암 수술을 한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 또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이 있으셔야 저희들이 이런 마취와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소 상태의 변화, 즉 감염이나 발열이 있거나 또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저를 말씀드리겠네요. 집도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가족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연히 신경 차단 마취 또한 함께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아래에 사인을 하셔서 마취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그림은 서면으로 제공받으시는 경우 요 부위와 요 부위가 아 마취를 하는 부위구나 라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취 1시간 전에 수술을 받으시는 쪽에 국소 마취 크림을 도포하여 마취할 때 피부 바늘에 의한 피부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긴 시간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환자분, 보호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꼭본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종이 서식이나 아니면 태블릿 서식을 쭉 읽어보시고, 최종적으로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옳은 판단을 하셔서 이곳에 신청서에 사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